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5일 오늘 수능일이라서 10시부터 시장 시작했죠. 자, 장중 스팟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딴 거 다 차치하고 자,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니까 셀트리온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는 오늘 셀트리온 저 같은 오늘 매수하겠습니다. 자, 지지 저항권들 세팅 해놨고요. 매수 단가 21만 1,000원, 1,500원 정도 매수 단가 추가 매수해라 그랬고 1차 목표치 21만 6,000원이고 자 2차 목표치 22만 4,000원입니다. 야 목표치가 뭐 그래 짧아? 5,000원이죠. 5,000원이면 한 2점 몇 프로 아닙니까? 그 작습니까? 안 작은 거예요. 0.5에도 메르치 애들은 사고 팝니다. 일단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밀리면 팔고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할 줄 아는 트레이드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손절은 20만 5천원 오면 일부 손절 20만원 이탈하면 다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손절입니다. 반반이니까 완전 5%는 안되겠죠. 한 3% 정도 손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3% 먹고 여기 올라오면 얼마입니까? 만원 아닙니까? 만천원. 그럼 5% 자 수익 더 날 확률이 더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 뭐냐 5일선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아 여기 밑에서 하면 좋지. No. 더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5일선도 돌파하고 시장 상황도 양호 현재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기 지지되는 모습 보고 모든 이평선 다 정배열로 돌려냈거든요. 들어갑니다. 이제 상승 초입에 갭으로 떠서 눌림목 주고 적당하니 이격 없이 딱 눌려져 있는 시점 맞죠? 평소 이야기하는 거 틀린 거 있습니까? 매수하라. 매수 손절 라인도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닥터케이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시장이 지금 크게 처질 폼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흔들고는 있는데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린다. 자 외국계 뭐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기관이 좀 붙들어 방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20일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여기 처진데도 계속 양봉 시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다? 최근에는 기관이다. 자, 기관이 여기 저점 부위에서 많이 이렇게 붙들어 둘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반등하면 그동안 샀던 거 좀 팔아먹고 외국인한테 개인한테 그런 매매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현재 오늘 선물이 외국인이 2179개약으로 매도 때리고 있는데 자 개인하고 기관하고 이 손바뀜 외국인하고 쑥 바뀌면서 며칠 전처럼 들어올린다면 20일 강하게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 현재 해외 선물 미국 다우존스 선물 0.20%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0.08 하락이긴 합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또 뭐 체크해야죠? 중국이 양호합니다. 현재 0.69% 상승 중인데 자 20일과 60일 요 좁은 사이에서 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자 중국이 밑으로 처지면 우리나라도 힘든데 처지기보단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죠? 해외시장인데 근데 여기도 보면 계속 양봉을 지금 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나름 이 시장 낙폭 크기 때문에 부양책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자 독일도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전 세계가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미국은 많이 올랐고 뭐 빠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훅 쳐져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반등 시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도 딱 그게 발맞춰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밑으로 쳐지고 있으니까 양호. 오늘 시장 상황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업 분기 실적 괜찮다 나왔죠. 자 그거와 같이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악재 있고 호재 있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희 블록딜 때문에 악재가 있고요. 동희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긴 흐름은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자 그 단기 대응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야 되는데 5일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크거든요. 21선까지 먹으러 가는 겁니다. 길게 안 들고 가요. 저는 왜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아니기 때문에 여참히 끊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까 지지장 보여드렸죠? 그죠? 자, 바이오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행제가 강하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가야 돈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HLB로 가겠습니까? 뭐 밑으로 가겠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새롭게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도 다 들어갔어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사라는 거 아닙니다. 자, 별이님이 저희 딴지 아니에요. 별이님은 그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패스할랍니다. 괜히 잘못 들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31만원에 팔아라 그러고 21만 천원에 사라 그런다고요. 10만원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10만원 다 낙포 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산다고요. 잃는지 버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부장인가 그 사람보다 제가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벌어내면 그 부장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 부장은 팔지 말아 해가지고 손에 연락이 봤어요. 딱 적어놓으세요. 닥터K는 21만 천원에 사라 했는데 XX 부장 새끼 팔아달라 했는데도 안 팔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딱 메모해놓으세요. 돈이 얼마가 날라갔습니까? 얼마라고 저한테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대주주라 하셨으니까 기시복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닥터K 이야기 들었으면 기시복 세이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도 44만원 목표치 제시했어요. 43만 5천 나오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다 던져야 돼요. 3분의 1 정도만 들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저께 음봉 떨어졌으니까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제 기준은 그래요. 자, KT도 뭐 그만 하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손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그죠? 아직까지 뭐 크게 액션할 단계는 아니고 여기만 지키면 문제없어요. 위로 한번 치고 가면 3만 500원대, 3만 400원대 처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셀트리온 3분 있냐고 제가 채팅방에 날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샀는지 안 샀는지 아니면 개 물려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셀트리온 하더니 왜 가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자, 현대중공업 반등시도 나오다가 또 좀 밀리고는 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여기 어떻게 고려아연 파는 거 가지고 이런데 사 들어가면 된다고요. 아침에도 사 들어가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 앞에부터 산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희 선수가 샀다 했기에 제가 추가 시킨 거니까 여기 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신우 선수한테 이야기했어요. 현대중공업 팔고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현대중공업이 더 추세 좋으니까 이걸로 샀어야지 했는데 이게 훨씬 많이 갔어요. 맞죠? 맞다. 1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보십시오. 뭐 이렇게 대박 밀린 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지하고 있는 걸 사도 사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 샀으니까 평균 단가 제법 이 정도 되니까 거의 본전까지 다 왔다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죠.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확 사가지고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기 저항입니다. 여기 저항에서 지금 피시피시하고 있어요. 자, 제 시나리오라면 고려아연 자 여기 인근에서 다 팔아내고 그죠? 오늘 아침에 현대중공업 가가지고 딱 사면 된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지지권 추구한다고. 삼성 엔지니어링 추구한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먹을 거잘 챙겨내고, 추가 시나리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시나리오들을 딱 들어가가지고, 반등 나올 때딱 끊고 나서 손실 없고, 그러면 고려아연에서 제법 많이 먹었거든요. 40만 8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3만 6천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근 3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4, 7, 28. 7% 8% 먹었어요. 그러면 손실도 별로 없는 겁니다. 제가 워낙 짜증이 나서 그렇지. 포트폴리오 자꾸 깨지니까 짜증이 나서 그렇지. 손실 별로 없다고요. 그렇게 해냈다면. 근데 그렇게 못 해내고 있어요, 지금. 탓하는 건 아니지만, 깨질 때는 풀빵으로 들어가 깨지고, 먹을 땐 찔끔 들어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양양아, 그러면 안 된다. 자, KT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는 안 빠지려고 올라갈려고 폼 잡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사. 이야기 드렸어. 사라고. 용순아, 보고 있냐? 형은 이런 데 산다. 너처럼 저 31만에서 물려가 이까지 안 오고. 여기서 팔아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안 빠진다고 님안 빠지는데요. 그래 다 들고 이거 다 두들 맞았냐? 형은 이제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딱 묶어 놓고 싶다야. 22만 7천원 될란지 모르겠지만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갈라고 갈 겁니다. 아마 돈이 갈 데가 없어, 바이오에. 돈이 갈 데가 없다니까, 바이오에. 자사주도 사준다잖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피해내고, 이거 다 피해내고, 다 피해내고, 이제 들어간다고요. 요거 깨지면 던진다고요. 10만, 20만 5천원 깨지면 던진다고요. 절반. 여기 깨지, 20만 깨지면 다 던질게요. 그럼 5, 6%도 손실, 한4% 정도 손실 나면 많이 나는 겁니다. 한 방에 22%도 빠진 거 보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폐 대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죠?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지금 물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몇 프로, 2, 3% 까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면 주식 못 합니다. 자, 지지저항은 다 알고 계실 테고, 그죠? 오늘 셀트리온 매수 사인 드렸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K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무조건 팔아라 하는 사람 아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플러스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한번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아, 매도세가 자꾸 나와서 지금 장이 강하게 못 올라오는데, 성결 조건 뭐라고요?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강하게 반등시도 나온다. 그렇게 되는지 잘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시고 계신 분들 방송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주의,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 좀 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자, SNS로 공유 좀 하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